궁금해하는 거야. 해명이고 나발이고 해봤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정말 궁금해? 너무 눈이 확 띄죠. 잠이 확 깨죠. 여성 중심의 이야기가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좋은 거 같지 않으면 좋으니까 오무개로 올라가 봤어요. 놀랍도록 농주연. 안녕하세요. 농주연입니다. 농주연 커뮤니티에 글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게 많으시고 듣고 싶은 대답이 많으실 줄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지롱. 재밌는 질문도 많고 좀 수위가 센 질문도 꽤 있고 시원한 질문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봤어요. 지금부터 무물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지연 무물보. 첫 번째 질문은 운동 외에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운동 외에 따로 관리라고 하면 어떤 뭐 기계나 시술의 도움을 받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받습니다. 셀프 관리도 중요하고 사실 셀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운동도 실컷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가가지고 그때만 잠깐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건 진짜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저는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내 몸을 어떤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건축물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돈 안 들고 가장 중요해. 돈 들고 헛짓거리 하는 건 진짜 반대. 이것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파를 가서 전신 관리를 받고 혼자 집에서도 스파를 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 하지만 제가 좀 기력이 쇠했을 때 남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스파에 가서 마사지에 집중 공약으로 힘을 얻고 오는 편입니다. 피부과? 당연히 가죠. 다른 소소하게 어떤 관리를 또 받는지 한번 적나라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요새 너무 말랐던데 다이어트 중? 제가 작년에 이제 좀 아파서 한 차례 심오한 일을 겪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에 상당히 말랐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쉴 때 그때 상당히 말랐었었고 요새 말라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저 몸무게 잘 안 재거든요. 저는 옷으로 그냥 측정을 해요. 아 쪘구나 좀 말랐구나 이렇게. 근데 옷에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6개월씩 들어가던 제 덴버스 옷도 그렇고 다른 뭐 청바지라든지 오랜만에 입는 바지를 제가 입을 땐 특히나 늘어나지 않는 걸 일부러 입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5무게로 올라가 봤어요. 놀랍도록 60kg인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팬들이 단 1g도 뺏길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g은커녕 2kg 정도가 불었고요. 근력 운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의 60kg가 아무래도 운동에 근 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키가 173점 몇이에요. 그거의 계산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글쎄요, 제가 막 말라야 한다 이런 강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이 빠져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제 체력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지금 몸무게가 이 정도구나. 어떤 측정값이라는 것은 한 번씩 재주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랬을 때 내 컨디션이 어떤지 그걸 한번 주의 깊게 내가 공연할 때 다시 한번 섬세하게 체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언니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언니가 가진 땅이 많아. 실버타운 지어줄게. 우리 같이 살래? 갔다 와도 돼. 애 있어도 돼. 언니 애 잘 봐. 어쨌든 다 같이 사는 거 다 너무 오케이. 악플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대부분은 무시하죠.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다기보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악플들을 무셔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건설적인 내가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게 하는 악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죠. 근데 좀 내용이 그냥 악의적이야. 얘 혼내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어요. 좀 끝까지 가려고 잡아두고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악플 수집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막상 만나보면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도가 뭐가 됐건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는 알려줄 준비는 전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익명으로 못 잡는다? 뭐 해외여서 못 잡는다? 그 작년에 한번 잡았던 친구 중에 캐나다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지 마시고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난 저 사람과 뭔가 주고받고를 하는데 내 여울과 성의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웰컴.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응해주고 싶기도 해. 정말 궁금해? 예를 들면 옥주연이 원하는 회차 네가 원해서 그만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네, 제작자가 원하는 사업가가 원하는 어떠한 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저도 고민을 신중히 하다가 이 프로덕션이 잘 가기 위한 길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열심히 전체 일을 할 뿐인데 그다지 여러 가지 유추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듣고 보고해서 알고 있어요. 보여주더라고요. 난 굳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대응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오랜 시간 지나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이게 사실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녀가 훨씬 더 많은 회차를 하는 거야 라고 사실이 아닌 이유를 대면서 사실처럼 퍼뜨리는 자들은 그냥 방관하진 않을 거예요. 농주연 음반이나 콘서트 계획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단 오콘 콘서트 정말 꼭 할 생각이에요. 네. 다가오는 3월 16일에 그 여배우 분들과 함께하는 시리즈 콘서트 첫 번째를 시작으로 시리즈를 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좀 장애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진짜 밀어붙였거든요. 제발 저를 믿고 여자 배우들로만 구상을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티켓팅 후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시리즈는 다 가야 될 것 같아 할 만한 무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MBTI와 퍼스널 컬러는 뭔가요? MBTI는 하다가 말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 웬디 씨가 저한테 이거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 그 뭐지? T? P? INTP였나? N 아니라 그랬어. 아 뭐였지? 언니나 E인 것 같은데 보니까 I네요 라고 했어. S와 N이 뭐가 차이가 있어? 아 근데 난 되게 상상을 한 타입인데 그걸 두 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지나친 몽상가일 때가 있는데 이것이 저의 직업에 되게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하는 직업에 상상력만큼 좋은 재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 상상력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딱 무대에서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철두철미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게 어쨌든 MBTI를 왜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거야. 그걸로 뭘 어떻게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날 이해하기 위함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런 성향인데 실상생활에서는 이런 부분이야. 이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 누구보다 원래 태생이 F인 사람인데 이렇게 나와서 살면 사회에서 너무 상처받아. 너무 상처받고 전 진짜 많이 울면서 살았거든요. 그 사회 초년생일 때. 근데 이게 나한테도 좋지 않고 같이 일을 할 때도 좋지 않다. 네. 뭐가 좋고 나쁘 F와 T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일할 때는 그냥 싹 T로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퍼스널 컬러는 저는 웜톤이 저한테는 퍼스널 컬러다 대부분. 근데 사실 이것도 화장으로 쿨톤도 맞출 수 있는 옷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 가끔 논란의 메이커가 되기도 하는데 엇갈릴 때도 있지 않나요? 해명은? 어떤 논란이라는 게 일어나면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대, 저런 것도 있었대, 이렇대 저렇대, 뭐 지금 마리앙토 때처럼 진실보다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들이 더 따라붙기 마련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제공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일들은 억울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내가 그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도 반성하게 되고 또 진짜 억울한 부분은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이미 미워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해명을 해봤자 정말 진실을 바라는 건가 싶기는 해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진실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제 인생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또 그것 때문에 아팠던 시간들을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진짜 제가 억울한 피스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받을 분들한테 받았고 이걸 일일이 다 표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어떠한 논란이 생겼을 때든 아니든 제가 해야 할 일을 거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해내야 되는 것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제 정신을 좀 잘 다독이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순간들이 매우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진짜 바닥에 녹은 캐러멜처럼 되어서 많이 운 적도 있지만 그것 또한 모든 일들은 영양분이 되겠죠 네.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어떤 숱한 많은 날들의 일들도 그렇고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난 유치한 사람은 되지 말자 나 멋없고 싶진 않은 사람이야 그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제 인생의 어떤 모토인 것 같아요 멋없지 말자 유치해지지 말자 정말 유치해지는 것만큼 멋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해명이건 뭐가 됐건 동조건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당당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yes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걸 조장하거나 내 힘을 발휘했다고 하기엔 전 대통령도 아니고요 전 그냥 일개 뮤지컬 배우입니다 또 털 건 털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더 오해를 받지 않게 좀 생각을 하자 라고도 저 스스로에게 또 인식을 시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해명이고 나발이고 해봤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하는 것들은 전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핑크 멤버들 저장된 이름은 효리 언니는 그냥 천하무적 효율 이진 씨는 이효리 씨가 캠핑클럽에서 지어준 이름대로 냉소적인 수잔 그 수잔이라고 뭐였지? 수시로 잔소리였죠? 수잔 수잔님이 굉장히 냉소적이며 귀엽거든요 근데 귀여움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냉소적인 수잔이라고 미안해 진아 유리는 계속 바뀌지 않고 덩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덩달아서 나도 그럼 그럴까? 그럴래 우리 애기 덩달이는 변함없이 덩달이로 한 20몇 년째 저장되어 있습니다 농주연 보컬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미지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음역대 어떠한 발음을 가서라도 데미지를 입지 않게 하는 것 네, 목은 갈아낄 수가 없으니까 최근 가장 많이 쓰는 애착템 뭐 이거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광고를 노리고 유스트를 저렇게 많이 홍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들을 정도로 유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노리고 있지 않고요 정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머리를 나게 해준 게 저한테 유스트예요 그래서 정말 나만 알고 싶기도 하지만 또 저희 직업의 친구들이 다 열이 위쪽으로 많이 발산되는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가발을 쓰고 3시간 있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머리에 열이 가득 차는 회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머리가 많이 빠지고 탈모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걸 중점적으로 쓰고서 해결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말 많아요. 저를 진짜 많은 정성을, 시간을 제 몸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앙호 일로와. 일로와. 주변에 분들이 많이 음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배우들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 제가 그 마사지를 엄청 해드리면서 위경열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성대 근육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잘 풀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 편이어서 일단 뭐 내 컨디션만 좋으면 됐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들이 많이 저 때문에 유며들게 된 것 같고, 유정환 선배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이제 뉴스트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좋은 것 같지 않으면 좋으니까. 뮤지컬 출연료는 대충 어느 정도? 회차 스케줄은 제작사에서 결정? 출연료 협의를 하죠. 네. 근데 회차라는 것은 제가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회차가 정해져요. 제가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건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회차를 소화할 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사실 5대5가 편하긴 저도 편해요. 회차로는 마음 편하죠. 다만 내가 일주일에 4번 막 5번 해야 되는 때가 있어, 그런 툴로 정해졌어, 그러면 더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컨디션을 그만큼 평균을 잘 유지하고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저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제가 자주 했을 때 좋은 점을 자꾸 저한테 상기시켜요. 출연료는 대충 어느 정도? 이거는 대충이라는 게 없고 공연마다 다르고 제작사 측에서 측정하는 값이라는 것은 입석수 곱하기 이 공연이 몇 회를 하는지, 또 원래 해오던 공연이어서 세트가 이미 있어, 뉴 버짓이 많이 안 들어가, 이러면 이제 좀 배우들에게 돌아가는 그 출연료라는 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져 있다라기 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툴 안에서 움직여지는 측정값이라는 게 있고, 케바케예요. 얼마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계약서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마타리, 위키드, 엘리자벳, 가장 크게는 레베카까지는 그래도 대우를 저도 받았다. 네, 감사하다. 농주연.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자 배우에게 그런 금액을 지불하고 섭외하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여성 중심의 이야기가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많이 서포트를 하고 싶고, 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돌 중에서도 또 진짜 저처럼 오랜 그 뮤지컬 생활에 마음을 담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영향을 이 계통으로 넘어와서 잘 발휘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이돌 선배로서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뮤지컬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예전에 남성 중심의 어떤 시장이었다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을 많이들 좀 편하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좋은 피부를 위해 꼭 지키는 것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절대 하지 않는 것은 화장을 안 지우고 머리를 안 감고 다음날로 미루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대머리밭으로 가는 길이고 썩은 피부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사티였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 수분이 70%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유지되는 게 쉽지 않다. 우리가 20몇 살 때부터는 점점 더 줄어요. 그래서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주 자세히 하루 날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눈이 확 띄죠? 잠이 확 깨죠? 그 방법을 언제 알려드릴까요? 본인과 트위터에 제일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 남자, 여자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은태 씨랑도 너무 좋았고 효신 씨랑도 잘 맞았고 콘서트에서 저의 게스트로 와주셨던 광호 씨랑 노래할 때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전 그랬고 여자는 조정은 배우는 그랬고 이지혜 씨 그렇고 뮤지컬 배우 이지혜 씨 근데 저는 소리를 좀 강하게도 쓰기도 하지만 좀 위스퍼하게도 쓰는 것도 하니까 저는 이렇게 뒷받침하는 소리를 잘 낼 수 있습니다. 네, 듀엣 많이 불러주세요. 예전에 비해 발성이 달라졌나요? 그렇다면 왜 바꾸셨나요? 발성이 달라졌다? 말하는 발성이 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데 하루 중에 노래를 하는 시간보다 말을 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말을 하는 발성의 포인트를 좋은 지점에 갖다 놓지 않으면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갭을 줄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노래를 하면서 목이 상하는 것보다 말을 하면서 목이 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전문 이비인후과 선생님께도 가시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말을 평소에 빨리 하던 습관, 크게 말하는 습관, 큰 소리로 뭐하는 습관, 이비인후과에 가면 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여러 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선생님 말씀처럼 말하는 습관의 포인트를 중요한 지점에 두고 말을 해야 노래를 하는 것도 목을 푸는 시간도 한절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를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레슨을 하는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그 말의 초성과 발사하는 방법, 가져다 놓는 위치에 대한 깨달음을 전술해주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저랑 비슷한 분야에 꿈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번 좋은 레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불이래 보면 못 참는 편? 혹은 오지랖이 넓은 편? 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를 그냥 작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못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의견은 적극 귀를 이만큼 내다만 키우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고 다음 질문이 날카로운 수식어? 예민하다? 까다롭다? 독하다? 맞나요? 예민하다? 까다롭다? 진짜 내가 싫을 만큼 예민하긴 해요. 이것까지 느끼고 있다니 이래서 스태프들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좋게 이야기해 주신 스태프분들은 주현 씨 때문에 저는 이 설정값에 대한 평균을 제가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해주시는 또 고마운 분들도 있고 또 분명히 저의 예민함 때문에 되게 힘드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죠. 애쓰신 부분에서 이 청결함과 이 습도와 모든 것들은 공연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리의 공회전이라든지 사운드의 섬세한 걸 다 살리는 데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때문에 목주연은 까다롭대, 예민하대 라고 해서 그래 그냥 그게 나쁘게 소문 날려면 또 나쁘게 말가 말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나쁘지만은 않네. 근데 이게 나에게만 좋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실 공연이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조함을 토로해봤자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걸 미리미리 엄청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공연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뮤지컬 배우들을 위해서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퀄리티 사운드를 들어야 하는 비싼 돈을 내고 오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정말 예민과 까다로움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가 가져가는 좋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스스로를 위한 선물도 하나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돌아보면 값진 것 같아요. 이걸 겪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담고 있는 것도 난 더 많을 거야 라고 저를 위로 많이 위로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흔들리면서 네. 때로는 그 흔들리는 일에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도 흔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보상을 크게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보상하고 싶은 거는 극장을 하나 사고 싶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자신있게 큰 플렉스를 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한테는 17년 만에 산 차거든요. 17년 동안 제가 제 자가용이 없었고 소속사에서 해주시는 차로만 계속 살았어가지고 제가 17년 만에 차를 샀어요. 그래 17년 동안 차 안 사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이 정도 플렉스 가능. 소속사 대표로서의 꿈? 꿈은 큰데 실행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지금 여자 배우 한 명을 데리고 있잖아요. 후배 한 명을.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자 배우만 받으세요? 근데 여자 배우로서 입지를 구축을 하고 또 영향력 있게 자신의 능력을 잘 다지는 것에 시간을 제가 내어서 주고 싶다 하는 건 남자보단 여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돌 후배와 배우 후배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많죠. 배우 후배들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을 거고 제가 이제 아이돌이었으니까 아이돌 후배 중에 말씀드리자면 이미 공연계에 들어와서 너무 증명을 잘한 세정씨. 저 아이돌 후배 노래하는 거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르세라핌의 윤진 양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응원하고 있고요. 오마이걸 네, 오마이걸 분들 다 너무너무 음색이 좋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찾아보는 후배이기도 해요. 당연히 솔라는 들어가고 또 우리 웬디 씨, 조이 씨도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뮤지컬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후배이기도 해요. 많이 먹을 때 최대한 이 정도까지 먹어봤다. 그러니까 전 맛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키미그라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그냥 끼니를 대충 때우는 거를 극혐하는 사람이어서 맛있는 거를 딱 먹자고 작정을 한 어떤 뷔페를 갔다 이러면 체계적으로 헐렁한 옷을 입고 가서 체계적으로 아주 꼭꼭 죽이 되도록 씹어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막 배고픈 상태에서 가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즐길 각오를 대단히 마음을 먹고 가서 진짜 많이 먹습니다. 제가 스시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는 걸 아실 텐데 스시를 먹을 때는요 함께 간 일행 남자분들보다 제가 두 배를 먹는 저 자신을 봤어요. 주방장님께서도 이제 그만 드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동료로서 존경하는 배우는 누구? 함께 일하는 배우들 다 너무 존경합니다.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 고달픔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배우들, 스태프들 다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커요.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더 알면서 그 마음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농주연 맛집 공개는 지금 딱 몇 개 공개하기보다 그 맛집에 가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말로 해봤자 뭐가 어떻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동료 배우들과 여행 브이로그 찍어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완전 있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제가 지혜씨랑 여행을 가면은 지혜씨가 좀 훈련하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최대한 그곳에 가서 시간을 잘 즐기고자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홍콩 갔을 때 지혜씨가 되게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케바케요. 여행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좀 휴양지를 지금 가고 싶기는 해요.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하고 싶다?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가을에 왠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핫핑크 부프로
색깔별로 못 산 게 진짜 천취한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살 때 그 브랜드 익스트림 캐시미어라는 브랜드인데 여러 가지 색깔 샀었어야 됐어. 그 도둑 옷을. 그래서 저 진짜 막 당근도 돌아다녀요. 그거 파는 분 있으면 살려고.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맞아요 던져. 네, 이거 이것도 그 핫핑크 보풀 옷이랑 같은 브랜드거든요. 이게 시그니처예요. 뒤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어요. 유튜브로 이루고 싶은 꿈? 지금은 소소하게 일상 공연장에서의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좀 꿀잼이지 않아요? 이런 거는 계속 무대 뒤에 모습들은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팬분들도 바라셨을 것 같고 또 지금은 좀 오붓한 분위기지만 아직까지 토크 형 그러니까 게스트를 모시고서 하는 토크쇼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그 토크 형태를 가진 재생 목록도 만들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주연 그 밖에 많은 무물무가 노래, 발성, 관리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특집으로 따로 시리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레슨의 참가자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떤 그 참가자가 변화하는, 진화하는 과정을 함께 관찰하고 느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수도 있구나. 네, 전 참가자를 받고 싶습니다. 참가자를 받는 날 신청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질문이 너무 많은데 또 추리느라고 내 질문 안 나왔어 이런 분들 나 이건 진짜 꼭 알아놔야겠어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무물무 자주 할게요. 안녕 농주연.